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동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일루미나테 제3차 세계대전과 미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루미나티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뭐 광명해, 빛나는 계몽 이런데, 사실은 우리 언어가 쭉 내려가서 영어까지 갔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잠깐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봐요, 영어의 모체는 어디입니까? 독일어 프랑스어죠. 독일과 프랑스어예요. 그러면 독일어 프랑스어의 모체는 어디입니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런데 라틴어의 윗단계는 뭡니까? 라틴어의 윗단계?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로마 그리스어예요. 자, 로마 그리스어의 윗단계 언어의 역사 흐름은 뭡니까? 히브리 헬라어.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어의 윗단계는 뭡니까? 에구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면 됩니다. 에구보의 윗단계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럽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왜 잘 보라고 하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수메르어. 그러면은 수메르인을 뭐라고 합니까? 동쪽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 그러면은 동이족이죠. 수메르어를 보면은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근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아바마마, 아베 다 쓰는데, 이쪽으로 가서는 아빠가 갔어요. 아빠. 자, 아빠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아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천천히 읽으면 뭐냐면 아부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브라고 함. 우리나라의 아범과 비슷한 말입니다. 시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독일어까지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게 간 게 많아요. 특히 우리가 물이라는 바다 있죠, 바다. 어?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water 그러죠? water인데 독일어 발음은 이게 뭡니까? butter입니다, butter. butter. 그럼 뭡니까? 바다가 같다 이거야, 바다. 그래서 독일어의 어원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나라 말에서 수메르어, 메소포타미아, 에구보, 히브리 헬라어, 로마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 프랑스어, 영어까지 쫙 내려갔는데, 그 언어 역사가 몇천 년,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지구의 역사와 함께 흩어지고, 같은 문화 문명, 또 다른 문화 문명, 언어 종교가 다 섞이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을 뿐 그 씨앗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루미나티의 어원을 여러분 제가 최초로 증명하겠습니다. 요걸로 증명해요. 다른 어원 갖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그 어원 말고요.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원이 그렇다고 하면은 일루미나티, 그러면 요걸 봅시다. 일루미까지 끊어요. 일단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이룸. 이. 이것을 이렇게 자음이 접변돼서 일루미입니다. 일루미. 그렇죠? 이룸이에요. 이룸. 그 다음에 나티는 뭐예요? 자 요걸 빼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낮. 그럼 밝은 낮. 그러면은 밝은 대낮을 이룬다. 그러니까 광명이죠, 당연히. 빛나는. 자, 이렇게 언어의 역사로 풀어가면은 이것도 우리나라 말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 있잖아. 빛나는, 계몽, 광명해. 어? 바이에른. 여러분, 바이에른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바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광명해. 뜻이 통합니다. 광명해하고 일루미나테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름, 이거를
해갖고 이룸을 어? 이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룸 뭐를 이룬다 플러스 뭐가 됩니까? 낮 대낮 그럼 뭡니까? 밝은 낮 그래서 광명입니다. 광명의 어? 대낮에 이른다. 광명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대낮은 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원을 통해서 보면은 어원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갖다 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해갖고 뜻이 다 통합니다. 외국어가. 여러분 놀라웠죠? 이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본 분. 그러나 제 강의에 보면은 언어가 한국어에서 시작됐다. 영어는 한국어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일루미는 뭐냐면 이룸. 이룸이 플러스 요 나티는 뭐냐면 낮. 그러니까 밝음. 낮에 밝죠. 광명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뜻과는. 여러분 놀라웠죠?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볼까요? 1776년 5월 2일 바이스 하우프트라는 사람이 본래는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몇몇 학생들과 조직한 거래요. 그래서 여기 미네르바 부엉이 이런 게 나오죠. 미네르바 부엉이. 응? 진리를 보는 눈. 그런데 이 미네르바 여러분 예전에 한참 데모가 지금 말하면 뭐 주사파든 무슨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했던 그게 행동으로 엄청날 때 그때 외국어 대학 외대가 행동파들이 많았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임수경 서 시작해갖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미네르바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이 외대에 있었습니다. 미네르바 아예 이름을 미네르바로 줬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거를 없애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또 건축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도 금방 이해한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조직했는데 여러분 1995년에 스티븐 잭슨이 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언카드랑 비슷한데 이 카드 놀이를 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칙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지금 실존하는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자, 이 카드로 스티븐 잭슨이 만든 카드로 예언한 것 중에서 맞춘 게 있대요. 자, 9.11 테러 카드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 그런 카드의 모양새와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이 9.11 테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 다음에 펜타곤에 테러하는 것도 그 카드에 나왔는데 이게 테러를 당했어요. 이게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멕시코만에 기름 유출돼서 이렇게 거기 바닷새가 기름에 흠뻑 젖어있는 그런 모양새의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도 그게 맞았습니다. 적중했어요. 얼마나 이게 유명했으면 서프라이즈에 나왔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쓰나미로 원전에 균열이 나는 그런 카드를 내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의 스캔들 그런 카드를 내놨는데 그것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면 일루미나트가 지금까지 예언한 것들 이 카드가 거의 다 적중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카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미래 예언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자,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가 남기에 출몰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말년 후 어떤 종말론 이런 거 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때요? 우리의 괴질병이 많이 응? 괴질병이 번진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와 일치합니다. 종말론에 보면은 예언자들 현자들이 예언한 거 보면은
말년에는 이런 어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지진과 해일과 화산과 그 다음에 괴질병도 일어나고 이상한 해충도 나오고 그렇죠? 또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온다.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이건 예언한 거고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기억하고 있다가 점검해 보면 되죠. 나중에 이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에겐 안 좋은 소식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3차 세계대전은 중국의 추베도에서도 예언했죠. 일치합니다. 여기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아공의 예언자인 니콜라스 반 렌스버거도 제3차 세계대전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남아공 사람입니다. 남아공. 응?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광선이죠. 빛을 쏘는 현대 무기가 하늘로 쏘아지면서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다. 인류의 파멸을 예견했습니다. 니콜라스 반 렌스버거가. 그것뿐만 아니라 추베도도 그랬어요. 병장기가 병사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로 다 뭐예요? 물고기에서 공격하는데 물고기가 물고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뭡니까? 함대와 함정과 구축함, 전투함들이죠. 그 다음에 새가 마주보며 나르는데 새가 새가 아니라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죽음의 폭격기, 뭐 랩터, F-35 뭐 이런 것들이 싸우는데 병장기가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어때요?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SLBM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런 것들이 병장기가 닿지 않는 곳 병사들이 마주치지 않은 곳에서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새가 마주나는데 새가 새가 아니다. 뭡니까 그럼? 전투기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뛰어다니는데 물속에서 물고기가 뛰어다닙니까? 뭡니까? 전투함, 함대와 구축함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싸우니까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자, 추베도에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일루미나트에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구촌의 국경선이 다 사라진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 결사되는 이 카드 게임을 이용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간다. 이런 작품들이 일루미나이트의 어떤 계획 속에서 기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괴질병도 일어나고 있고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갖고 결국은 세계를 일루미나이트가 지배를 하는데 국경선을 다 없앤다고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국가가 다 없어진다. 미국부터. 그럼 지구촌을 누가 지배한다? 일루미나티가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종말론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죠. 3차 대전 후 인류가 거의 사라진다는 파멸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루미나티만 한 게 아닙니다. 저기 보십시오. 성경 쪽에서도 이 제3차 세계대전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종말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데 자 어떻게 나오냐면 성경 속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뭐 7일 차이로 나오는데 곡과 곡의 전쟁 이래서 처음에 7일 전쟁 초반기에는 3분의 1을 없앤다. 그 다음에 후반에는 3분의 1을 없앤다.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인류가 몇 프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번째 초전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3분의 2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70억이라면 몇 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3분의 2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의 3분의 1이 남아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응? 타노스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노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지축을 자리잡기 위해서 지축이 어때요? 기울었죠?
요걸 자리 잡기 위해서 지구에서 처음에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듯이 응? 지구에 많은 화산과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북극에 뭐가 녹아요? 응?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 이거야. 얼음. 빙산이 녹아서 이게 지축을 흔들면서 일본은 그 쓰나미 속에서 지진 화산 때에서 가라앉고 우리나라는 중심부라 동저 서구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변하는데 지금 바닷물이 4분의 3이고 지구가 4분의 1인데 이게 거꾸로 된다 이거야. 지구가 육지가 4분의 3이 되고 바다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루미나티랑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인류의 몇 프로? 70%가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한 3분의 1이 남는다. 여기 70%가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거의 3분의 1입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일루미나티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인류의 3분의 2가 없어진다. 타노스님도 70%가 없어진다. 어떻게 유사하죠? 성경하고 타노스님하고는 어때요? 기독교와 불교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종교와 상관없이 현자들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류가 대재앙을 맞아서 인류의 거의 3분의 2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이 일루미나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트가 말하는 것은 더욱더 이거보다 더 적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티븐 잭슨이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부하 직원이 컴퓨터를 해킹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계획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에 반영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최후 지구촌에 몇 명을 남겨두고 지배한다고 하나요? 여기서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또 국경선을 없애고 전 세계 지구촌을 지배하는 일루미나트의 최종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서 약 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타노스님의 70%, 여기 성경에 3분의 2가 없어진다는 것보다 여기는 더한 것입니다. 왜? 지금 보통 70억이죠? 그러면 여기다 10% 하면 7억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성경과 타노스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뭐가요? 최종 인원을.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도 이 인원이 3분의 1이 동방에서 나오는데 동방에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노스님도 그랬어요. 여기서 나머지 30%가 응?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경영할 사람이 된다. 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트는 5억 명입니다. 자, 이 숫자 차이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대재앙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인구보다 엄청 준다는 거예요. 몇 프로 이상?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으로 봅니다. 누구요? 보면은 성경과 타노스님과 일루미나티 또 대재앙을 얘기한 추베드와 니콜라스 반 렌스버거 그 다음에 기타 현자들의 얘기를 통틀어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타노스님과 성경도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종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말 비슷한 게 와서 인류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지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인류를 재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 딕슨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류의 희망은 유럽에는 없다. 그리고 1997년 마지막 예언할 때 저 동방의 시골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왔다. 시골에서 지방 시골에서 남자로 나왔다. 그 사람이 인류 공동체 전체를 모아서 구세주가 되고 한 나라처럼 이끌 것이다. 이런 게 공통점입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하고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여기는 일루미나트가 주인공이 되지만 나머지들은 전부 구세주, 즉 재림 예수, 미륵불, 통일 대통령 이거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트 그 뜻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예언과 앞으로 예언이 이렇게 됐는데 기타 예언과 일치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과 여러분이 그걸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제 주관은 될 수 있으면 여기다 안 넣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